자,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좀 매매 전략 좀 따져보겠습니다. 고수 두 분이신데요.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, 선 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, 앞서 우리 도움캐스터께서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중소형주들의 좀 급등세 보여주셨는데, 정리 주셨는데, 신테카바이오 좀 더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조선 대표님. 네, 오늘 신테카바이오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. 오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전자 빅데이터를 통해서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오늘 그동안 이제 이 AI를 기반으로 한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임상 후보물질을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모델이 입증됐다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.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. 이 이름이 딥매처라는 그런 건데요. 면역 항암 물질을 발굴을 해서 이게 이름이 STB-C017이라는 후보물질입니다. 이거를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됐다라는 내용과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. 특히 이 내용이 동물 실험 결과가 권위 있는 면역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온코 이미놀로지의 온라인으로 기재가 되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, 논문 내용을 보니까 STB-017이 대장암 세포를 쥐에다가 이제 뭐 주입을 하고요. 이 쥐에다가 경구, 입을 통해가지고 이 후보물질을 넣었더니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. 특히 이제 보통 그 세포들이 밖에서 외부에서 이제 병영군이 침입을 하면은 그 병영군을 먹는 세포가 T세포인데 CD8 플러스 T세포가 증가를 하면서 이 면역세포로 인해서 대장암 세포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. 특히나 면역 관암 억제제, 이거 외에도 이제 한 두 종류를 더 써서 치료를 해보니까 종양을 이기는 그런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라고 그러는데, 특히 이제 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암세포가 발견됐는지를 확인하는데 발견되지 않은 거를 완전 관해라고 하는데, 이 쥐 대상 쥐에서 60% 이상 완전 관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좋다는 얘기죠. 회사 관계자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신약이 동물 모델에서 주목할 만한 효과가 나오고 있고, 이를 토대로 해서 AI 플랫폼인 딥매처가 앞으로 신약 개발까지 이제 주도할 예정인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신규로 입성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. 가지고 계신 분만 홀딩하시고 중장기인 가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앞으로 이 정말 신약 물질이 통과가 돼서 FDA까지 통과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기업들 많이 올랐는데,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임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중장기적으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부진하게 움직였었는데, 지난 10월 17,000원 정도 저점을 찍은 후로 이 기관의 매수력이 강력하게 몰리면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고, 또 2만 원대부터는 외국인의 순매수력까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증권가에서는 이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미러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내년부터 삼성전자가 LCD TV 패널 조달 비중을 조금 더 LG 디스플레이 쪽에 좀 늘리겠다라고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, 또 이 WOLED 패널 200만 장을 추가로 또 조달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생산을 시작하는 QD OLED와 같이 지금 양방향 투트랩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증권가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거기다가 애플이 이 메타버스 XR로 사업구조 변신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OLED 비중을 확대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, 현재도 아이폰용 OLED 패널을 5천만 장 정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증가하였죠. 하지만 2024년부터 애플 아이패드용 OLED까지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, 또 지난해 8월 이 OLED 패널 생산 공장에 지금 증설을 하기 위해서 3조 3천억 원을 투자를 결정을 내렸죠.
이제 그로 인해서 2024년 공장을 만약에 가동을 하게 된다면 OLED 패널 생산 능력이 월 6만 장 정도 수준으로 지금의 두 배 정도 캐파가 됩니다. 그렇게 된다면 네. 더욱더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. 그래서 최소한 지금 주가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네. 3만 원대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뭐 기관에 지금 매수세 이어지면서 지금 3거래일째 급등 상승력 보이고 있습니다. LG 디스플레이 2.5%대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.